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전투는 1943년 1월에 벌어지고 있고 장소는 바로 남태평양의 뉴기니 동부입니다. 일본이 아직 동남아 전체와 남태평양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일본군이 노리는 와우 지역이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해 와우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일본군은 전진하면서 북쪽과 남쪽에 잘 알려진 두 개의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 오지 않고 호주군이 잽트랙이라고 부르는 잘 쓰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군이 북쪽과 남쪽 길에 소규모 부대들을 배치해 놓고 있긴 했지만 일본군의 기록을 볼 때 호주군을 피해서 일부러 가운데로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지형이 험준해 하루에 5-6km 정도밖에 전진을 못했고 한쪽 루트로 가다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기도 한 상황을 볼 때 가운데 루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거의 끝까지 다 오고서도 1월 27일 밤 공격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공격을 하루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27일 밤에 와우 전면 공격이 취소되고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8일 낮에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었다고 나와 있으나 호주군 기록에는 1월 28일 제6대대 일부 병력이 지키고 있던 완둠이라는 곳 근방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군 기록이 있는데 호주군 기록에 없는 전투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 반대 경우인데요. 일본군이 행군할 때도 지형의 험난함으로 통신 기자재를 운반하기 어려워 부대 간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전투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완두미 지역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윌프레드 셜록 대위가 지휘하는 6대대 A중대. 셜록 대위는 28일 일본군의 공격을 지원 병력의 도움을 받아 막아냈고 1월 29일 새벽에는 약 300에서 500명의 일본군을 맞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을 완두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지형의 험난함과 부대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해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1월 28일 오후 3시 35분 제17보병 여단장 모튼 준장은 포트 모레스비에 전문을 보내 완두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와우에서 지원 병력을 파견 중이며 와우에 예비 병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타 대대의 와우 이동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총병력 약 4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오카베 지대가 지척에 와 있는 상황에서 호주군은 제6대대와 제5대대의 절반 등 약 1.5개 대대만 수비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호주군은 나머지 17여단 병력의 와우 전선으로의 공수가 매우 급했습니다. 호주군은 추가 병력 수송이 급했지만 대규모 일본군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드러나서 일본군이 중시하던 호주군의 의표를 찌르는 한밤의 기습도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호주군은 5대대의 나머지 병력과 7대대 선발대를 와우에 도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월 28일 오전 9시 C-47 수송기 4대에 탄 5대대 추가 병력이 와우 활주로에 도착했고 이 병력들은 오자마자 완두미 쪽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17여단 7대대 병력 일부가 이날 아침에 포트 모레스비를 수송기를 이용해 이륙했으나 기상 상황이 안 좋아 다시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1월 28일은 약간의 병력만 와우에 보강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나구나 전투가 1월 22일까지 종료되어 14대의 수송기가 새로 사용 가능해지고 부나구나 전선을 지휘하던 맥아더 장군의 요청으로 뉴기니에 새로 52대의 C-47이 도착해 와우로의 병력 수송은 1월 23일 이후부터 상황이 크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 당일도 30대의 수송기가 와우 전선에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제 기상 상황만 좋으면 호주군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와우에 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군은 조금만 더 버티면 병력 수송이 원활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와우를 공격하는 일본군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선발대가 살라마와를 출발한 것은 1월 14일이었고 본대는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 나왔듯이 일본군이 휴대한 식량은 대략 2주일 분량이었는데요. 이 2주일치 식량은 쌀과 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식으로 건빵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식으로 설탕, 간장,
생강으로 고기를 장조림 비슷하게 만든 야마톤이라는 것을 통조림에 넣은 것도 휴대식량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이 벌써 1월 28일이 되어버려서 먼저 출발한 선발대인 제1대대는 이미 식량이 거의 떨어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28일쯤 선발대의 식량이 떨어져간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나와있고 나머지 병력들의 식량도 이제 정량으로는 2일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처지여서 최대한 빨리 호주군을 몰아내고 와우를 점령해서 호주군 식량을 먹든지 공수를 받든지 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C-47을 동원할 수 있는 호주군 병력 수송 상황이 계속 나아지면서 시간은 일본군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7일 밤 공격을 놓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28일 밤에 다시 와우를 공격하기 위해 본대가 오후 6시부터 다시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일본군은 이미 완두미 지역을 장악하고 서쪽을 향해 와우로 공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는 가운데 있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호주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8일 밤이 지나가고 29일 오전 5시경에 와우 방어선 약 3km 앞에서 흐르는 불로로 강에 이르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쯤 호주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호주군은 1월 29일 아침 와우 활주로 바깥 방어선에 일본군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들을 볼 때 일본군은 1월 28일 밤 와우 방어선에서 가까운 곳까지 진출 성공했으나 호주군의 방어에 막혀 와우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6대대 본부는 와우가 아니라 블랙캐츠랙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28일이 저물고 1월 2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공격 기회가 없어지고 더 중요한 시간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1월 29일은 날씨가 쾌청했고 안개 구름 등도 없어 이착륙에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포트 모레스비에 대기하고 있던 대규모 수송편대는 바로 직선거리 230km의 와우 활주로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분화구나 전투에 배정되었던 수송기와 추가로 미국에서 도착한 수송기들까지 합쳐 이날 총 60대의 수송기가 814명의 병력을 와우로 공수해서 5대대의 잔여 병력과 7대대 전부가 이날 와우 방어선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호주군으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병력 보강이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호주군 3개 대대가 전부 배치된 1월 29일 오후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6대대는 북쪽으로 가 있고 5대대와 7대대 다수 병력이 와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진 배치된 부대 말고도 활주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생겼습니다. 일본군 오카베 지대는 불로로강 인근에 집결해 있습니다. 일본군은 낮에는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습을 받아 밀림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1월 29일 오후 6시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했으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격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호주군도 29일 밤은 별로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제 점점 1월 30일 날이 밝아올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오전 4시경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일본군이 와우를 향해 공세를 취해왔습니다. 일본군은 불로로 강을 건너 레히 목장을 지나 와우로 향했고 최전방에 위치했던 호주군 7대대 일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잠시 후 좀 더 북쪽으로 돌아온 일본군 병력들이 와우에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호주군 수비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딱 봐도 좌익대와 우익대가 지역을 나눠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좀 더 와우 수비대의 왼쪽으로 들어온 일본군이 후방에서 급히 전선으로 달려나온 호주군과 부딪혔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주군은 오전 10시까지 전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의 기록에는 1월 30일 날이 밝고 나서 호주군을 실은 수송기가 와우 활주로에 빈번하게 이착륙을 거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아침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25파운드 포 두 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군 포탄과 총탄이 수송기가 착륙하는 동안 활주로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호주군은 가지고 온 총 688발의 포탄과 함께 25파운드 포를 활주로에서 조립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일본군의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1월 30일 오후 4시경이 되면서 호주군은 반격을 개시해서 레히목장 근방에 있는 고지대에서 약 400여 명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오전에 공수한 25파운드포의 도움으로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호주군 보어파이터 전투기도 날아와 이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했으나 기관총 진지를 구축한 일본군 전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1월 30일이 저물었습니다. 일본군은 1월 30일 밤에도 다시 야습을 계획하고 일부 부대가 전진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 주변을 배회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헤매는 사이 30일이 저물고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며칠 전 완두미 지역을 지키던 호주군 일부가 와우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블로로 강을 건너면서 일본군의 급습에 윌프레드 셜록 중대장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옵니다. 몇 번의 공격이 실패하고 1월 31일이 저물어가면서 일본군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31일이 지나면서 오카베 지대 지휘부가 휘하 부대와 연락이 불통되어 부대를 장악하지 못해 공격 목표에 병력을 모아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껴먹던 이주분의 식량도 이미 다 떨어져 오로지 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4시경 오카베 지대장은 휘하 부대로부터 전투 결과 피해가 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보병 제102연대 제1대대의 각 중대 병력이 평균 50명에 불과했고 제2대대는 각 중대 평균 인원이 40여 명에다 공병 중대 병력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과는 반대로 잘 버틴 호주군은 최대의 위기가 지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속속 도착하는 지원 병력과 함께 앞으로의 전황 또한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월 31일 밤은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고 와우 근방뿐 아니라 북쪽 루트와 남쪽 루트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943년 2월 1일에도 총 53대의 수송기가 와우 활주로에 착륙해 12톤이 넘는 물자와 추가 병력을 와우 전선에 보강시켜 2월 1일 와우 수비대의 총 병력은 장교와 병사를 합쳐 3,166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병력까지 보강시킨 호주군과 이제 큰 인명피해에 식량까지 떨어진 일본군, 과달카날 전역도 거의 끝나가는 이 즈음 뉴기니의 호주군과 일본군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